장시호 녹취 파일 단독 입수. 어. 윤석열 한동훈 사단의 더러운 거래. 피의자와 불륜 증언 연습 회유 공작은 일상이었다. 여러분 드디어 장시호 녹취록이 보도가 됐습니다. 이 장시호 녹취록을 처음으로 공식화한 사람이 누구냐? 정유라예요. 그때 우리 고상만 예. 수사반장님도 어떻게 정유라까지 출연을 시켜 그러면서 투덜대셨죠. 투덜이라니요. 그럼 투덜이 아니고 뭐야 그게? 예? 지적이라. 그리고 솔직히 정유라가 먹튀해버렸잖아. 그러니까. 그리고 뒤통수 치고 그때 그거 봐라 그러면서 내 말이 맞았지 그러셨잖아요. 그 얘기는 속으로 했는데. 속으로 아니 나한테 했어. 왜 그래. 그거 봐 정유라를 어떻게 믿어. 정유라가. 저도 그때 속 많이 상했습니다. 고상만이 나한테도 이렇게 얘기를 하다니. 그런데 세상에. 그때 확실히 이제 장시호 녹취록이 있다는 걸 알았잖아요. 야 1000개. 와. 그거는 얘기하지 말라 했는데 1000개. 어저께 방송에서 얘기했는데 뭘 씨 내가 어떻게 알아. 네. 자 무려 1000개가 넘는 녹취록을 한꺼번에 넘게는 어저께 방송에서 얘기 안 했어. 1000개만 얘기했는데. 제보를 받았어요. 와 대단해요. 그래서 그거를 분석을 해서 그 분석한 것의 일부만 지금 나갔는데도 어제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듣는데 너무나 부끄러워서 네. 대한민국이 검찰 새끼들만 아주 개판이 없구나. 와. 이 정치검찰 100여 명 얘네들만 이러고 있는 겁니다. 다른 검찰들도 검찰 출신의 그 변호사들한테 여쭤봤거든요. 네. 부끄럽다. 검찰 출신이었던 게 부끄럽다. 여러분들이 귀로 한번 확인해 보시자고요. 내가 월요일날 김스타를 만나 내가 JY에 대해서 뭘 알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내용들 녹취록을 그대로 글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일단 하나씩 차례로 들어보시면서 확인해 보셨으면 해요. 그래서 제가 뉴탐사에서 쇼츠로 만들어진 거 그거를 네. 들려드릴게요. 먼저 피의자를 불러 증언 연습시킨 검사 조작은 흔한 일. 요거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저 잘 지내고 싶은 사람 중에 하나거든. 근데 자꾸 나로 하여금 뭔가 문제가 되니까 그래도 미안해. 내가 김수사랑 나가겠다고 약속을 해서 안 나갈 수가 없었는데 내가 그날 법정 구속이 된 거야 전날. 너 법정 구속 되는 거 김수사 얘기 안 해줬었어 그때? 그리고 자기가 그걸 나한테 얘기했어. 구형이 1년 유예 집행유예 2년이 붙을 거라고. 그랬는데 2년 6개월을 엎어치기 된 거야. 그러니까 김수사도 거기서 봉찐 거야. 그날 불렀어 저녁 때. 괜찮냐고. 새벽까지 물고 풀고 난리 쳐갖고 내일 너 안 나오고 싶으면 안 나와도 된다. 근데 페이퍼를 이만큼 준 거야. 또 그 와중에 물었어. 질문지를 다. 근데 딱 갔는데 이 회장님을 보는데 눈물이 터진 거야. 이 회장은 이 회장대로 괜찮다고 지금 하라고 그러지. 김수찬 김수찬을 불러 너 힘들면 들어갈래. 부부장님이 어제 연습한 대로만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중간에다 막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됐어 그날. 어차피 검찰 측에서 시킨 대로 해야 장시호 씨도 살지 않겠냐. 그래서 내가 회장님한테 죄송해요. 저 증언할게요 그랬거든. 10월 9일 날 2020년 10월 9일 날 장시호 씨는 지인하고 통화를 합니다. 통화를 하면서 이렇게 이래요. 내가 월요일 날 김스타. 김스타는 김영철 검사고요. 세상에 피의자인 장시호 씨와 불륜 관계가 의심되는. 내가 JY에 대해서 뭘 알아. 얘기를 해달라는데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하고 지인한테 물어봐요. JY는 삼성 이재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약자입니다. 말하면 나는 삼성에서 죽을 거야. 오빠가 김영철 검사예요. 친오빠가 아니라. 김영철 검사를 오빠라고 불러. 그러니까 이전에 나왔던 그 신문 그 기사들 중에서 일부 검사를 네. 오빠라고도 부른다. 부침성이 좋다라고 하는 말이 사실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오빠는 자기 애인인 오빠였던 겁니다. 오빠는 내가 알고 있는 걸 알아. 내가 굉장히 크나큰 핸디캡을 알고 있어 지금. 김수타 역시 김영철 검사죠. 김수타는 자기한테 내가 비밀이 없길 바라지. 자기한테는 장시호가 비밀이 없길 바란다. 이게 완전히 그냥 뭐 부부 사이에도 비밀이 있다는데 그거보다 더한 그런 아주 열애하는 관계인 것 같아요. 일단 7시 집 앞으로 온다는데 나도 생각을 좀 해보겠다 그랬어. 오빠는 널 믿는다 그러더라. 그리고 그 다음에 1년 6개월 맞을 거라 그랬어 오빠가. 세상에 구형과 판결까지 미리 짜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대로 갈 거라고 했어. 형량 그대로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될 거라고. 구형 1년 6개월인 거 알고 왔어. 그래서 구형이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붙을 거라고 했는데 2년 6개월이 엎어치기로 된 거야. 판사가 이 꼴을 못 보겠는 거죠. 그러니까요. 판사가. 삼성의 뇌물 때문에 가장 이득을 본 사람이 장시호인데
장시호의 형량이 왜 다른 종범들보다 더 적냐? 그래서 2년 6개월을 판사가 임의로 붙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김수타도 거기에 벙쪄서 그래갖고 그날 나를 불러서 저녁 때 야간으로 괜찮냐고 거기서 약도 먹이고 새벽까지 울고불고 난리치고 내일도 안 나오고 싶으면 안 나와도 된다고 해놓고 페이퍼를 줬대. 그걸 외우라고. 증언을 조작을 한 겁니다. 두 번째 거 들어볼까요? 김영철 염사가 심지어 이재용하고 만남을 잡혀있는 상태에서 주선을 해가지고요. 교도관까지 빼고 만나게 이런 이게 이화영 건하고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유동규 건하고도 너무 비슷하지 않아요? 두 번째 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도관들 원래 못 만나게 하나 증언이랑 근데 교도관한테 나가 있으라 그러고 불렀거든. 이 회장이랑 만나게 해주라고 이 회장 측에서 원한다고. 그러니까 내가 이쪽 왼쪽을 보면 김수타 때문에 울고 있고 오른쪽을 보면 이 회장 때문에 울고 있고 막 김수타는 밑으로 손으로 사인 보내고 울지 말라고 툭툭 치고 있고 이 회장은 이 회장대로 손바닥으로 이렇게 툭툭 치고 있고 그러니까 막 내가 너무 힘들었어 그날. 근데 이게 이 사건이 이렇게 오다가 뭘 파헤치니까 여기에 나랑 또 엮인 게 나온 거야. 근데 내가 그러면 내가 또 조사를 받아야 돼. 아니 그러니까. 근데 이게 지금 계속 엮여서 나올 거라는 거는 예상은 하고 있었을 거 아니야, 김수타는. 난 알고 있지, 김수타는 알고 있지. 그러니까. 이래 변한 거지. 변호사는 너 진짜 이러다 된다. 뭐라 그래, 변호사. 이랑 왜 엮이냐. 지금 이재용을 후달을까요? 그 밑에 보면 저 얘기는 아주 적나라하게 이제 나와가지고 정말 낯이 뜨거웠는데 재판에 유리해지려면 뭔가 이재용의 약점을 확실하게 틀어주고 있어야 된다. 그 얘기를 저렇게 일본말을 써가면서 진행을 한 거예요. 참 저게 어제 뉴탐사 방송에서 이게 유행어가 될까 봐 걱정된다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어쨌든 지금 장시호는 어떻게든 이재용으로부터 도움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도움을 받았는데도 결국 이제 이런 식으로 이재용을 밟고 네가 나가라 그러면서 폴리바게닝을 시켜준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회장님한테 더 이상 피해드리고 싶지 않거든. 내가 삼성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이 회장님 자체가 나한테 너무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검사는 언제든지 나한테 검사로 다가올 수 있는 사람 아니야. 검사는 뼛속까지 검사인 거야. 지금은 애인이니까 이렇게 해주지만 검사는 언제든지 검사로 다가올 수 있잖아. 이러면서 한탄을 하는 장면이 이 녹취록에 있는데 지금 쇼츠니까 1분짜리니까 1분에 축약되니까 잘려나간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방송으로 직접 들어보십시오. 끔찍합니다. 향사님 고맙습니다. 유순덕님도 향사님 소중한 후원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백두산님이 따르릉 하면서 또 후원해 주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계속 좀 방송으로 예. 결국 저는 또 검찰의 표적이 될 텐데요. 여러분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네, 예. 우리 예 슈퍼챗으로 많이 좀 후원 주십시오. 자 마지막으로 주십시오. 이 네. 여태껏 뭐 한동훈 했던 그 새빨간 거짓말을 눈으로 귀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하겐다즈 준 적 없다고? 어? 야, 너 하겐다즈 준 적 없다 그랬지? 하겐다즈. 자, 한번 가볼까요? 하겐다즈 얘기가 다 나옵니다 여기서. 탕수육도 이빠이 사줬답니다. 그것도 어디서? 구치소에 구속돼 있을 때 탕수육을 이빠이 사줬대요. 야, 이원석이. 어? 자, 거기서 뭐 술 먹고 연어 사갖고 이런 게 불가능하다며. 들어보시죠. 그 한동훈 검사가 나랑 한 살 차이야. 고3 때 사법고시를 1차로 패스한 사람이다. 얼마나 독특한 사람인데. 어머. 7, 8년생인데 지금 검사장이야. 근데 고등학교 나왔어. 그래서 나랑 선후배하고 특검에서 만나갖고 둘이서 막 악수하고 막 선후배라고 또 얼마나 그 탕수육을 이빠이 시켜주고 너. 어? 그러니까 내가 지금 검사님 걱정하는 거잖니. 생겼어? 키는 얼마 큰 줄 아냐? 너무 말도 안 돼. 얼마나 있어고 얼마나 스윗한데. 너 아이스크림도 주고 이랬다는 거? 어, 그러지. 하겐다즈. 거기 하겐다즈였어? 응. 아이스크림도 하겐다즈만 줘요. 어. 내가 특검 때 45살 오빠들이 검사였거든? 45살 근데 7, 8년생이 부장으로 있었어. 바로 윤석열 검사님 밑으로 있었어. 진짜 윤석열 검사님의 멋진 모습을 봤기 때문에 그분도 코카콜라밖에 안 되시잖니 너. 그러니까 배꼽 코카콜라 선전 알지 너. 곰돌이가 스케이트 타는 거. 똑같아. 싱크로율 100%야. 넌 실제로 봤어? 아니, 나는 수십 번 봤지. 대박이다 진짜. 여러분 여기서 정정해 줄 거는 나이 차이. 네.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다 거짓말이야 사실은. 어? 사법고시를 고3 때 어떻게 패스를 해 1차를. 말이 되는 소리 해야지. 환상을 갖고 뭔가 이게 가스라이팅을 했는지. 그리고 키가 얼마나 크...
나랑 한번 맨발대로 한번 재보자. 내가 183이니까 어 네가 말한 대로 그렇게 키가 크다면은 나만은 해야 될 거 아니냐? 한동훈은 주호 형이랑 비슷한 예. 주제. 73년생이죠. 예. 예, 73년생이라 장시호 씨는 79년생입니다. 그래서 예. 한 살 차이가 아니죠. 그리고 사법고 씨는 고3 때 통과한 것도 아니고요. 대학 다니면서 통과를 했죠? 예. 1차를? 예. 예. 그러니까 뭐 잘못된 이야기예요. 예. 근데 탕수육 이빠이 사주고 그리고 하겐다시만 주고 이거는 뭐 이미 다 다른 기사에서도 나왔던 내용인데. 이거 답 나왔어요. 탕수육에 양장피를 사주면서 우리가 회의를 하면 돼 이제. 이빠이 사주면서 장시호를 다시 불러서 양장피도 이빠이 사주면서. 근데 그 사람 스타일이 전용록은 아니라서. 아니, 전용록은 키가 작잖아. 일단 키가 커야 된대잖아. 뭔 얘기인지 몰라. 네. 하여간... 아, 본인이 전용록 닮았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다고. 고3 때. 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의 네. 정치검사 고작 한 줌 100여 명밖에 안 되는 이 자들이 얼마나 자신의 권력을 악용을 하고 심지어 수사까지도 마음대로 지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내는지 조작해내는지를 아주 생생하게 증언해주는 녹취록이 어제 풀렸는데 오늘 아침 정치 언론이. 포탈의 언론의 정치 페이지를 봤는데 단 한 줄도 없어요. 단 한 줄도. 제가 오늘 아침에 뉴스공장을 듣다가 다른 거 준비하느라고 다 못 들었는데 뉴스공장에서는 해줍니까? 왜 안 해주죠? 왜 이런 중요한 걸 안 하죠? 아니 이런 게 나왔으면 난리가 났을 거 아니에요. 아니 그리고 나는 진짜 묻고 싶은 분들이 있어요. 저를 갖다 고소하겠다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막 페북에다 쓰고 그래서 저희는 그 저격 때문에 또 구독자가 떨어져 나가고 그랬는데 이 진보 진영의 탐사 보도는 정천수로 족하다라고 했던 분들. 정천수가 특종을 했다고 극찬을 해가지고 제가 그걸 봤거든요. 프로포폴을 해외 순방 중에 맞았다라고 하는 보도를 하시던데 그거 책임질 수 있습니까? 크로스차크 된 거예요? 프로포폴 함부로 못 나요. 아니 프로포폴은 반드시 원래 법적으로 가면 마취과 전문의가 있어야 놓을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성형외과 의사든 누구든 치료 때문에 치료 목적으로 처방을 했다 그래도 원래는 마취과 전문의가 놔야만 되는 약이에요. 그리고 반드시 이거를 놓을 때 호흡 또 심폐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체크하면 심전도 이런 거 체크하면서 관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의료기구들이 있어야지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물론 일부 다른 용도로 사용될 때가 치료 목적이지만 성형수술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될 때가 있어서 그때는 출장을 나가서도 프로포폴을 놔주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게 불법은 아니라고 합니다만 그런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국가 정상이 해외 순방을 하는 그 호텔방에서 프로포폴을 맞는다라고 하는 얘기를 갖다 할 정도면 그럴 의혹을 제기를 하면 물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녹취록이라도 그럼요. 있습니까? 녹취록도 없이 얘기를 하면서 그게 특종이래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지. 그 정도의 사안이면 아주 구체적인 그걸 직접 놓은 사람이라든지 그럼요. 뭐 이런 내용이 있어야죠. 뭐 그 사람한테 문자 보냈다고 그게 다 뭐 그건 난... 문자 보냈는데 답을 안 했다고 해서 그게 다 마치 시인한 것처럼. 아니 그건 말도 안 되니. 아니 기본 보도의 보자도 모르면서 무슨 그건 말도 특종을 했다고 얘기하십니까? 그리고 오히려 그런 식으로 해서 김건희가 비틀거렸다. 그러니까 김건희에 대해서 왜곡돼 있는 그런 보도를 막 쌓아놓으면 한 방에 그냥 훅 가요. 김건희 녹취록 때 그때 그 이후로 어떻게 된지 모르십니까? 근데 이런 지금 오늘 저희가 지금 이 인용한 이 내용이 지금 앞으로도 무궁무진하다는 거 아니에요? 이 파일이 그렇습니다. 대단한 거예요. 천 개 녹취 파일입니다. 천 개 역대급 특종입니다, 진짜. 그런데 지금 아무도 보도를 안 해요. 이걸 아무도 보도를 안 해요. 제보자가 이건 믿을 만한 제보자한테서 받은 그런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부인하기 위해서는 소송을 하세요. 그럼 검찰이 어떻게든 뭐 한동훈 소송하면 되겠네. 김영철 소송해. 김영철한테 계속 취재를 요청을 했답니다. 반론권 차원에서 카톡으로 네. 이 내용에 대해서 사전에 보냈던 그 카톡을 어저께 보여줬죠. 예. 네. 그런데 다
묵묵부답. 네. 묵묵부답. 그리고 어저께 당연히 저쪽에서 이 내용을 다 캐치하고 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사전에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고 오늘 현재 이 시점까지도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실제로 지금 뉴탐사에서는 이재용이 출석했던 날 그리고 장시호가 출석했던 날 이날이 같은 날이었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 둘이 이렇게 교도관을 빼고 만났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입증을 해냈어요. 정황 네. 증거로. 예, 예. 그런 정황 증거도 없어요. 프로포폴을 맞았다라고 하는 정황 증거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여간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무게감이 큰 사안이고 끝까지 외면할 수 없는 사안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이 내용을 꼼꼼히 들어보시면 너무나 소름 돋는 것이 이화영 님이 올렸습니다. 이재명의 무죄가 이화영의 무죄다라고 하는 글을 갖다 또 올렸는데 거짓 조서를 이화영 부지사가 작성을 할 때 나중에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방북비용 보고 일시를 이재명 당시 도지사의 알리바이가 있는 날짜로 진술했다. 그 이유가 뭐냐? 이재명 지사한테 미안해서. 근데 똑같은 얘기가 장시호도 하잖아요. 네. 왼쪽에는 자기 남자친구가 있고 오른쪽에는 자기한테 잘해줬던 이재용 회장이 있는데 그래서 네. 막 울었다. 네.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증언자를 가스라이팅하고 회유 협박해서 심지어는 필요하면 이렇게 여자친구로 관계까지 맺어가면서 그러면서 결국 후다를 까는 겁니다. 지금 이화영 지사한테 똑같이 한 거예요. 이런 사례 유사한 사례가 또 하나 있었잖아요. 네. 바로 그 유우성. 유우성. 유우성은 동생을 그래서 동생 친동생을. 친동생 유가려 씨를 두고 검사 지금 이번에 바로 이 사건 이시원. 예, 지금 공직기강 비서관, 지금 윤석열 정부에 있는 그리고 이번에 최상병 사건에서 바로 깊숙이 개입해 있는 바로 예. 이 사람이 바로 지금의 요 사건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 유가려 씨에게 오빠에게 불리한 진술을 예, 하도록 하라고. 강요하면서 이렇게 진술을 하면 누구도 처벌하지 않고 다 같이 살 수 있게 해주겠다. 그리고 유우성 오빠는 왜 너 거짓말하니 오빠한테 있는 대로 이야기해라고 간절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하는데 유가려 씨는 거기 가운데에서 그저 흐느껴 울고만 있는 상황. 네. 이 상황이 바로 이 상황 모든 상황하고 일치되어 있는데 이거를 이원석 지금 검찰총장이 금시초문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네. 이렇게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데 뭐가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 잠깐 그 팩트 체크해드리면은 후다를 갖고 비속어로 사용하실 때는 이상한 뜻이 되지만 여기서 말하는 후다는요 화투패 같은 카드패나 화투패 같은 것을 따서 본다는 얘기예요. 예, 예. 그러니까 남의 화투패를 보게 되면 완벽하게 유리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후다를 깐다라고 한 얘기는 자기가 예. 숨겨놓은 그 예. 사람이 숨겨놓은 상대방의 카드. 결정적 카드를 내가 쥐고 있는다. 그렇죠. 그걸 이런 본다. 뜻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네. 그러니까 후다를 깐다라고 하는 걸 엉뚱한 걸로 생각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일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 얘네들이 장시호가 이 일본 말을 어디서 배웠겠어요. 남자친구한테 배운 거예요. 검사들은 이러고 사는 거예요. 일본 그 남자친구는 지금 예. 이 검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어제 방송을 보면서 정말 가슴이 아팠던 게 정유라가 네. 녹취록이 장시호 녹취록 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게 있다. 이런 걸 얘기해줬죠. 네. 그러다가 마지막까지 이 녹취록을 갖고 있다고 하는 어떤 인사와 접촉을 하면서 그 사람으로부터 돈을 그 사람에게 돈을 얼마를 주면 녹취록을 다 넘겨주기로 했다. 이런 것들을 다 조율했다가 막판에 가서 원하는 돈이 안 들어오니까 넘어갔잖아요. 네. 그 작업을 할 때 중간에 다리를 놔줬던 사람이 누굽니까? 송영길 대표입니다. 이제서야 송영길 대표가 왜 구속되고 보석이 안 된 것인지 지금까지도 안 되고 있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충격입니다. 송영길이 잡혀 들어간 것은 돈봉투 때문도 아니고 그리고 뭐 먹사연 때문도 아니에요. 검찰이 방치할 수 없다는 거지. 송영길의 담당 수사검사가 김스타예요 지금. 김영철. 김스타. 그렇다는 겁니다. 송영길을 수사를 했대요. 김스타가.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송영길 수사를 김스타가 했었다는 겁니다. 영장 청구할 때. 영장 청구의 어떤
입김을 넣었을 가능성이 예. 확실한 거죠. 이게 알려지면 자기의 범죄가 드러날까 봐 송영길을 잡아넣은 거 아니냐. 처음에 송영길 대표가 들어가서 본인에 대한 무리한 수사에 대해서 항변하는 차원에서 본인 사건은 일체 묵비를 행사하면서 이 태블릿 PC건에 대해서 오히려 열심히 진술을 하고 나왔다는 것이 네. 유명한 이야기죠. 동아일보의 기사 하나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은 뭐라고 적혀있냐면 돈봉투 의혹 이게 2023년 7월 14일 보도입니다. 돈봉투 의혹 송영길 일정 회계관리하는 전 비서관 압수수색했다. 의원 모임 명단 등 확보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에 이 압수수색을 주도한 사람이 누구냐.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의 부장검사 김영철. 먹사연을 통해서 송영길을 잡아놓게 수술을 했던 자가 바로 이 장시호의 내연남으로 의심되는 검사입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 부장검사 김영철. 김영철이 조작해서 잡아놓은 겁니다. 왜? 태블릿 PC가 까질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장시호가 제일 불안하거든요. 지금 장시호는 어디 있을까요? 어디 있습니까? 변희재의 취재에 의하면 태국으로 주사가 나온답니다. 태국. 이거를 수사해야 되는 곳이 어디죠? 원래는 검사들이 수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짜. 정점에는 윤석열이가 대통령으로 있고. 그러니까요. 야, 진짜. 공수처는 지금 큰일이네. 여력이 없어요. 지금 수사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 이화영 이 수사를 갖다가 하고 있잖아요. 최상병 수사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할 여력이 없어. 그리고 이제 임명할, 윤석열이가 임명할 새로운 공수처장이 오는데 아주 싱글싱글 웃으면서 좋아라 하는 새로운 공수처장이 와서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공수처장은 세상에 자기 가족 부동산 회사를 만들어서 2만 주의 주식도 발행을 했는데요. 그거 다 실습해보느라고 발행한 거래요. 실습해보느라고 발행한 거지 실제로 이 회사는 전혀 운영이 되지 않았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말을 청문회에서 당당히 하고 있더라고요.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 사모펀드 가지고 이야기 말했는데 아무것도 실제가 없었던 건데 그런 식의 개념의 도덕성으로 따진다면 이건 정말 더 심각한 거고요. 심각하죠. 그 딸에 대해서 자기 지인 같이 근무했던 판사들이 대표 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에서 용돈 벌어서 쓰라고 하면서 실제로 거기서 돈 다 벌게 하고 이게 아빠 찬스 다 썼던 거 아닙니까? 와, 이런 사람을 지금 공수처장 후보자로 자기네들은 아무 문제 없다고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네. 이런 식의 개념으로 하면 그냥 선별적 정의, 선별적 사법 처리 이러고 있는데 이원석 검찰총장께서는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 지켜봐달라. 우리가 정말 철저히 수사하겠다. 이러고 개소리하지 말라 그래. 이거는 앞으로 김건희 특검법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미리 약을 쳐놓는 것밖에 아닙니다. 그거예요. 그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던 것 때문에 이제 걸릴 거니까 그래서 이거를 한다는 건데 이제 특검법이 되면 수사가 진행 중이니 기다려달라. 이 얘기 하려고 하는 거죠. 실제로는 아무것도 안 될 겁니다. 믿을 만한 소식통을 통해 가지고 뉴탐사 보도 특수부 검찰들이 매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들었고요. 김성수 TV의 심야 시사도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아직 고수처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안 할 겁니다. 왜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아유 바쁘잖아. 뭐 저까지 해.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네. 결국 안다는 겁니다. 이원석한테 보고가 안 올라가겠어요? 그럼요. 올라가는데도 얘는 지금 한 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요. 그거는 특검 사건이니까 뭐 이러면서 안 할 거야. 네. 이게 연관이 없어요. 거의 특검에 파견된 사람들 지금 다 지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 여기 있는 사람들 현역 검찰들 아니야. 검찰총장 밑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 오늘 뉴스에 준비되지 않은 아마 자료 화면이니까 말로 제가 얘기를 하면은 뉴스에 검사들이 지나치게 야당과 국민들이 검찰 악마화를 해서 네.
의지가 꺾여갖고 그래서 그 검사들이 10년 차 정도 되는 검사들이 다 그만두고 나가고 있다 이러면서 기사가 오늘 떴던데 그게 아닙니다. 지금 저희 방송에서도 지난주에 나왔었던 우리 김규현 요즘 가장 핫한 변호사 중에 한 명이잖아요. 김규현 변호사도 검사로 있다가 지난해 그만두고 나오길래 제가 김규현 변호사하고 제가 굉장히 가까운 같이 근무했었던 김광진 국회의원실에서 제가 후배로 같이 있었는데 그 친구 원래는 더 오랫동안 근무해서 나름대로 목표가 있었거든요. 왜 갑자기 왜 그만두고 나오려고 하냐니까 저한테 하던 말이 있었어요. 아 형님 지금 여기는요 윤석열 저 한동훈 라인이 아니면 나머지 검사들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 남아 있는 이유가 그래서 그만두는 거지 그렇죠. 악마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검사들은요 윤석열하고 한동훈하고 같이 근무한 인연이 없으면 희망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그 100명만 개판으로 막 조작하고 막 범법하고 어 지 사무실에서 뭐 별별 짓을 다 하게 해줘도 그래도 다 막아주는 지 새끼들만 계속 승진시키고 있는 거고 나머지는 그렇게 경무에 시달려서 심지어는 자살을 선택하는데도 냅두고 있는 겁니다. 이거 뿌리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세요. 검사들은 저렇게 음주운전하다 걸리고 그래도 다 봐줘요. 자기 새끼면. 그 다음에 자기 새끼가 아니잖아? 그러면 날리는 거예요. 이런 상황인데 여러분. 총장이 금주령 칼 뺐다. 그런데 기사의 내용을 보면 또 더 웃긴 게 있어요. 네. 뭐냐면 사실은 윤석열이 얘기한 게 있어요. 점심시간이라도 가서 술 마시면서 적극적으로 어? 대화하고 이야기해라 이렇게 지시한 적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술 먹고 막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기사 중간에 보면 금주령 칼 뺐다 하면서 사실상 술을 먹지 말라고 한 거지 진짜로 술 먹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다라는 식의 기사입니다. 하여간 대한민국 검찰 여러분 반드시 손 봐야 됩니다. 예.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방송에 대한 의견과 댓글들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이상 유지연이었습니다.